같이 어린 사람이나 장난 삼아서 가지를 이렇게 이거는 칼로 자른 게 아니고 손으로 막 자른 거예요, 함부로. 함부로 손으로 꺾었어요? 오, 그래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함부로 꺾어서 버리면 죽은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무는 안 꺾어져요. 왜요? 그래, 살아있는 나무 왜 안 꺾어져요? 살아있는 나무는 그 나무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꺾어지는 거예요. 어디 나무가 살아있나? 초록색이 보이고. 저도요. 또 우리 친구도 알고. 야, 초록색이 너무 보여요. 초록색이 보이죠? 초록색이 보이면은 이게 나무가 살아있는 거야. 밑에가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네. 자,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나무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꽂아놓으면 살아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자, 기다리던 시청자 퀴즈. 첫 번째 문제. 부러진 나뭇가지를 땅에 심으면 1번 산다, 2번 죽는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산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손 내리고. 죽는다는 사람. 자, 그러면 좋아. 어떻게 살아요? 네, 이쪽 안에 심어놓으니까. 아, 심어놓으니까 살아요. 네, 그리고요. 네, 이쪽에는 조금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 산다는 건 못 산다 그랬니? 얘는요, 벌써 꺾어지면, 살지 않잖아요. 아, 벌써 꺾어지면 살지 않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퀴즈 정답은 유아독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잠시 후 두 번째 신청자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아유,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여. 너 이렇게 큰 나무 본 적 있어? 안 보여. 그때는 이만큼 컸어요. 좋아요. 예쁘고 좋아요. 우와, 상쾌하다. 이 기분 그대로. 오늘 아이들 산림욕 제대로 왔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산림욕이란 울창한 숲에서 땡땡땡땡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1번 자일리톨, 2번 피톤치이드, 3번 고로쇠물. 정답을 유아독전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얘들아, 나무로 뭘 만들까? 뭐라고, 어디? 이거 나무. 나무로 만든 의자. 벌써 하나 찾았어. 자, 의자. 맞아. 나무치. 나무치, 또. 바닥. 그래, 나무로 만든 바닥. 나무로 만든 젓가락. 책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응? 책? 나무가 어떻게 종이가 돼? 아, 몰라요. 자, 종이, 나무 종이. 껍질을 벗기면 되잖아. 그래요, 맞아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그래요. 가루를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어서. 손을 묻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묻혀가지고요. 가루를 거기 붙여서.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우리가 사는데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두 주는 나무. 유아독전 캠페인 나무는 생명이다. 나무야 고마워. 늘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 만약 그 나무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꿈은 이제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 나무 아껴야 되겠죠? 나무야 고마워.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 여러분 몇 살이지? 응? 나무도 나이가 있다고? 이 나무가 죽으니까 잘라낸 거예요. 네. 도대체 나이가 몇 살쯤 먹었을까 한번 세보려고. 네. 여기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지? 네. 이 줄이 그어져 있는 거를 세보면은 몇 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한 번씩 줄이 그어질 때마다 1년이 지났다고 표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디 은지 잘 세나 볼까? 26, 26, 26. 26살. 아, 예, 26살. 잘했어. 한 살.
5살, 5살, 2살, 3살, 3살, 4살, 4살, 5살, 10, 10, 11, 12, 13, 14, 15, 23, 24, 25. 에이쿠, 모르겠다. 야, 다니엘! 솔직히 말해, 너 나이 몇 살이야? 네? 아, 7살이잖아. 뭐라고?